매년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전 세계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호주에 이어 미국에 이르기까지 악어와 도마뱀 몇 종이 멸종됐고 더 많은 파충류들이 멸종 위기에 직면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멸종 원인으로 괴물 독두꺼비로 불리는 사탕수수두꺼비를 지목했는데요. 사탕수수두꺼비는 1930년대 호주 정부가 사탕수수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당시 호주는 사탕수수가 주요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 정부는 사탕수수 밭을 망치는 딱정벌레 케인 비틀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이 케인 비틀을 잡기 위해 호주 정부는 그 천적인 수수두꺼비를 남미에서 일부러 들여왔습니다. 처음에 수수두꺼비는 딱정벌레를 미친 속도로 잡아먹기 시작했지만 먹잇감은 딱정벌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수두꺼비는 거의 모든 육상동물, 심지어 자신보다 몸집이 큰 동물도 모두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뒷다리가 긴 수수두꺼비는 두꺼비답지 않게 연간 60km까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다가 대량 번식이 가능해 천적의 개체수를 마구잡이로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수수두꺼비는 현재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만 약 2억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명은 최대 25년이나 될 만큼 오래 살아서 호주에서는 20cm가 넘을 만큼 거대한 수수두꺼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염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서도 서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10마리가 넘는 수수두꺼비가 비단뱀 위에 올라탄 모습이 포착돼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당시 폭우로 근처 호수에 물이 불어나면서 수수두꺼비가 물을 피해 살아남으려고 비단뱀을 기차처럼 올라타고 이동수단으로 이용해 탈출한 것입니다. 이 두꺼비는 머리 뒤쪽에 맹독을 내뿜는 독분비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꺼비를 먹은 동물들은 독에 중독되기도 하고 살아남더라도 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뱀과 악어도 이 두꺼비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독을 가졌습니다. 독두꺼비의 독분사 부위와 살짝 접촉만 해도 뱀, 도마뱀 등 야생동물뿐 아니라 개,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가축, 심지어 사람도 경련과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호주 방송에서는 독두꺼비보다 몸집이 수십 배 이상 큰 악어가 독두꺼비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음을 맞이한 장면을 보도해 독두꺼비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죠. 이 영상은 호주 전역에 공포를 몰고 왔고 사람들은 독두꺼비에 대한 공포가 더욱 커졌는데요. 결국 호주에서는 이 두꺼비 때문에 민물 악어가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호주의 독두꺼비는 열대, 아열대 지역은 물론 건조 지역까지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확산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와 다양한 생물이 밀집한 해안의 4분의 3을 점령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딱정벌레 퇴치를 위해 독두꺼비를 들인 호주처럼 약으로 쓰거나 벌레를 잡기 위해 남미의 독두꺼비는 세계 여러 곳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양과 대륙을 건너 전 세계로 퍼진 독두꺼비는 번식력 또한 엄청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독두꺼비의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미국 ABC 뉴스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변화하면서 독두꺼비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방송은 전문가들로 구성돼 해결 방안을 모색했지만 결국 독두꺼비 대처 방법에 대한 결론은 독두꺼비가 야행성이니 절대로 밤시간에는 정원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를 할 뿐이었습니다. 독을 뿜어내는 독두꺼비의 특성상 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주에 사는 한 여성은 자신의 SNS에 수수두꺼비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자신을 주부라고 밝힌 이 여성은 누가 이 괴물들을 없앨 방법을 알려달라면서 수수두꺼비들이 내게를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에 죽을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람은 경계심을 갖고 피할 수나 있지만 반려견의 경우 호기심에 두꺼비를 건드렸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플로리다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 이후 많은 수수두꺼비가 범람한 물을 타고 민가인 등까지 넘어와 번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계속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면 두꺼비가 낳은 올챙이가 무사히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수수두꺼비의 번식은 얼마나 더 커질지 예상조차 어렵다는 것이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진은 구체적인 증상까지 밝히면서 독두꺼비의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독두꺼비와 접촉을 하면 침을 흘리거나 입에서 거품을 뿜고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의 윌리엄 컨 교수는 번식할 만한 무리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수두꺼비 개체수는 더욱 극심하게 늘어날 것. 아마도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이 독두꺼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독두꺼비는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세계 100대 외래 침입종으로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해 한국에서도 이 독두꺼비가 처음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이 수입외래 생물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된 생태계 위협 생물 173개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집중검사는 통관 단계에서 국립생태원 외래 생물 전문가들과 함께 전수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수입 외래 생물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16개체의 수수두꺼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외래종 반입업자들은 다른 품목을 포장한 박스에 이중 바닥을 만들어 독두꺼비를 반입하려 했고 다행스럽게도 인천세관에서 이것을 포착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검사에 참여한 외래생물연구팀에서는 적발된 독두꺼비 같은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려는 수요가 꾸준히 확인되면서 불법 거래되는 경우 국내 생태계에 매우 위협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국내에 독두꺼비가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성이 지나치게 좋은 외래종의 경우 애완용으로 키우다가도 버려지기 일쑤인데요. 버려진 한 두 개체의 강력한 외래종도 엄청난 번식력을 막아내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악력 높은 독두꺼비도 한국에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외래종의 침입에도 토종생물들이 막아내 생태계는 항상 자연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꺼비를 기란동물로 여겨 서러나 민담에 출연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토종 두꺼비의 활약상이 보도된 경우가 많습니다. 두꺼비가 외래종인 황소개구리의 몸을 졸라 없애버려 생태계를 평정한 기록도 있는데요. 황소개구리가 워낙 크다 보니 두꺼비 수컷이 두꺼비 암컷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두꺼비들끼리 황소개구리 한 마리를 두고 암컷 쟁탈전을 벌이는 경우였는데요. 경쟁에서 이긴 두꺼비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 황소개구리를 장시간 껴안고 있었는데 압박이 워낙 강할 뿐만 아니라 몸에서 독성의 점액질 분비물이 나오자 결국 황소개구리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꺼비들의 착각을 일으키게 할 만큼 큰 덩치를 가진 외래종 황소개구리들은 결국 토종 두꺼비들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죠. 또한 한국 토종족제비가 독두꺼비까지 초토화시킨 장면이 공개돼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은 족제비가 잡아먹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독두꺼비 이 모습인데요. 독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맛있는 부분만 쏙 파먹은 모습이 발견된 것입니다. 사실 족제비가 처음부터 수수두꺼비에 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으로 인해 개체들이 사라져가자 계속된 빅데이터를 수집한 족제비들이 독두꺼비의 신체 부위 중 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알게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족제비들은 두꺼비의 등에 독샘이 있음을 알고 두꺼비의 뒷다리를 앞발로 잡아 두꺼비를 뒤집은 뒤 신체 특성상 버둥거리는 틈을 타 독이 없는 배쪽을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부위는 멀쩡한데 심장과 간만 쏙 뽑아먹을 수 있었죠. 토종 족제비들은 이미 한국에 있는 독두꺼비들에게 대응해 싸우고 있습니다. 또 수수두꺼비처럼 괴물개체가 들어온다 해도 한국에서는 그보다 더 센 천적이 나타나 그 어떤 외래종도 살아남기 어려운 강인한 환경이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